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반도체 또 안에서 전력 반도체를 또 집어서 보고 계신데요. 분석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전력 반도체 섹터를 좀 보시게 되면은 조금 이제 다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원전이 오르는 이유가 결국에 전력 수급에 불안감이 있었고 이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노출이 될 가능성이 큰데 전기를 쓰면 쓸수록 당연히 이제 높은 고효율을 지금 원하는 이제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가전제품이나 특히 전기차 부분에서 전력반도체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적은 전력, 이제 전기차의 효율을 결정하는 게 일부 배터리 성능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전력반도체의 그 퀄리티에 따라서 이제 즉 이제 연비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렇겠죠. 전기차의 효율이 등락할 수 있는 가장 이제 키포인트라고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한번 테마를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일단 자동차 업체가 지수 대비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또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 이제 글로벌 차량 판매 1위인 도요타 같은 경우에 이제 따로 이제 전기차를 따로 운용하지는 않고 하이브리드를 이제 좀 접목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도요타에서 드디어 이제 전기차 단독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모델을 좀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 전기차의 시장 파이는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겠구나라는 그런 포인트 함께 그 안에 배터리 관련주도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지만 결국 주도 섹터가 되기는 틀림없는 이제 상황에서 다른 포인트로 접근을 했을 때 오히려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전기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전기차의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입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게 이제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에 포인트를 많이 잡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력 반도체가 이제 올해 주도 섹터로 이제 다시 자리막이 틀림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최근에 기판 주들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 기판 안에 들어가는 이제 소켓 관련주들 등 전체적으로 섹터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전력 반도체 섹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산업 섹터의 어떤 복합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이 전력 반도체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자, 관련 종목 몇 가지 좀 기술 분석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먼저 EST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섹터 자체의 주가 하락폭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괜찮은 주가 흐름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EST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고점 형성했었으면 당연히 이제 작년 4월 정도 삼성전자가 고점을 형성해서 반도체 붐이 일어나서 때 한 번 정도 고점을 형성했고 바닥이 잘 다지는 상황에서 13,000원에서 14,000원대 즉 이제 매집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위한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한 신호탄을 지금 슬슬 쏘아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조금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종목 중에 하나 KEC입니다. KEC도 마찬가지로 네. 테슬라 관련 섹터로도 일부 영위하고 있지만 좀 본질은 좀 전력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KEC도 지금 밑에 쪽에서 매물대가 그렇게 이제 잘 매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조정벽을 걷고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RFH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조정폭은 있지만 그래도 저점은 유지를 잘하고 다음 이제 채널을 위해서 좀 상승을 위한 좀 숨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종목도 좀 알려주시죠. 네, 그럼 이제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EST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대장을 잡으셔야 됩니다. 가장 시장의 노출도 많이 되어 있고 올랐을 때 주가가 한번 고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이제 EST와 KEC 좀 고민을 하다가 KE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개인 투자자들이 좀 투자하기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종목이 좀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그렇다면 이제 EST가 선택하는 게 좀 좋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EST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EST 파워 네트워크스를 통해서 SIC 즉 전력 반도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SK가 SK 시트론을 필두로 해서 전력 반도체 쪽에 굉장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회사가 SK가 지분을 30%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SK가 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EST의 자회사도 성장할 수 있고 EST 자회사의 성장은 당연히 이제 모회사인 EST의 성장까지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대장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포항의 생산 시설을 많이 확보했고요. 그 안에 뭐 나노 단위로 조금 잘라서 생산 체계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좀 생산 시설을 많이 확보하면서 다음 매출할 공장 증설이랑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생산 시설을 확보했다는 것은 그래도 추후 나올 수 있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조금 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언급했던 세 종목 중에는 예스티가 실적이 좀 좀 더 개선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앞으로 좀 실적 장세가 좀 펼쳐질 예상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고실적주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오늘 LG 생활건강이 강하게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좋을 거라서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게 잡은 기업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컨센서스 하회했을 때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기업들 중에서 적자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재원색조를 좀 이제 긍정적인 전환을 해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사실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담이 적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미 저평가된 기업들은 한국에 굉장히 많아서 수치상으로도 저평가된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기업들은 많이 시장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한 번 정도 이제 외부에 유출이 되면 즉 이제 그 시점은 당연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가장 주가 탄력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대부분의 작년도 그렇고 굉장히 주가 탄력성이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은 고점에서 이제 부러지는 종목들이 아니라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실적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지 그 부분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살짝 말씀하신 것처럼 흑자를 유지하는 기업보다는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하는 기업에 대한 매력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매매 전략을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이제 ST 같은 경우 이제 매수가로는 한 13,000원 정도죠. 이제 조금 더 내려와서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13,000원 정도, 13,600원 정도 라인이면은 괜찮은 라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7,000원 정도 전저점 지전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순절가로는 한 11,000원 정도죠. 이제 하단이 뚫리게 될 경우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 이슈 리치앤코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말씀 고맙습니다.